자, 부채도사 해외선물 시장 상황 10월 17일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자, 결국 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 다시 상승으로 조금 돌렸다. 특히 이제 어, 다우가 좀 많이 올랐죠. 0.79% 올랐고 어, S&P 0.47% 올랐는데 자, 어제 그 모건스탠리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으면서 6.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종 중에서 유틸리티, 금융,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해서 다오가 제일 많이 올랐고 기술주 관련돼 가지고는 나스닥이 그, 어, 그저께 그 ASML, 반도체 장비업체의 그 실적이 안 좋고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자, 어제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좀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상승 마감했다. 자 어제 어 제가 말씀드릴 때장 초반에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그 말고 S&P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0 3 0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어제 어 소폭 하락하는 듯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자, 오늘, 그, 어, 경제지표 발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소매 판매 발표가 있죠. 자, 소매 판매, 예,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자, 10시 15분에, 자, 산업 생산이 좀 늦게 있고요. 자, 소매 판매는 9시 30분에, 예, 발표가 있습니다. 아, 소매 판매가 오늘은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는, 어, 큰그 지표는 없었는데, 그 수출입 물가지수, 물가는 대체로 조금 내린 걸로 그렇게 예, 나타났고,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어, 소폭 좀 올랐습니다. 자, 음, 다시 차트로 돌아서, 오늘 그 9시 반, 저녁 9시 반, 어, 소매 판매, 예, 아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전망을 일단 지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예, 다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나스닥 올라가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 이런 그 느낌도 있고 오늘 그 어, 유럽의 그 금리 예,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자0.25%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어, 지금 예, 지금 시간에 아, 나스닥 0.67% 이미 예, 아시아 시장에서 아침에 좀 빠졌는데. 예, 급등하는 양상처럼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러셀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 못 올랐던 거에 대한 그 울분을 토하듯이자 급등하고 있고 자 닥스 독일 닥스 지수도 오늘 예, 어제는 좀 빠졌고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빠지고 있고 자 엔화가 아, 여전히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아, 어제 예, 어제 니케이 예, 그 지수는 조금 올랐다. 자, 중국은 그 추가적인 부양책이, 예, 지금 연이어서 나타나지 못하니까, 아, 실망감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자, 항생, 예, 급락하고 있는 중이고, 차이나 a 5공도 낙폭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 어제 또 올랐어요. 자, 좀 이상한 거는, 그, 어, 어제 그 미국 달러, 달러 인덱스도, 어,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올랐는데, 예, 그, 기금속들이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버도 예, 상승했고, 자 구리는 중국 경기 영향으로 오늘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중이고, 자 오일은 그예상외로그 미국의 재고량이 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빠지다가 올랐는데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자 분봉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재고 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쭉 오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은 그 재고가 조금 많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그런, 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유럽 어제 좀 빠졌고요. 오늘 그 유럽 그 금리 발표합니다. 9시, 어, 아까 몇 시였냐. 9시 15분. 예, 유럽 금리 발표하는데, 일단, 어, 금리를 어, 0.25% 낮출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좀 빠졌어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어,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까 말까 이런 자리인데 오늘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낮춰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를 어, 어, 기준 금리를 어, 낮췄을 때그 일시적으로는 조금 빠져, 빠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좀 자주 나타났었어요. 자 일단 미국도 금리를 낮춘다라고는 했지만 유럽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발표 전인데 오히려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어, 다른 종목들 한번 예, 보면 파운드 어제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 지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리고 호주 달러도 어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뉴질랜드, 자, 캐나다, 에나, 자, 스위스 프랑 통화들 대체로 어, 미국 달러가 조금 강한 면모로 보이는데 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은 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2년물 채권, 예, 2년물 채권 자, 상승 음, 약간 반등을 했는데, 자 그리고 어, 5년물 그리고 10년물, 예, 30년물 자 이렇게 어, 예, 자, 소폭 반등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예,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춤하는데, 일단, 소매 판매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 미국 달러, 그리고 채권, 어, 주가 지수, 어, 골드,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예상은 조금 하기 힘들어요. 자, 아, 점을 쳐봐야 되는데, 자, 소매 판매, 일단 예상은, 어, 조금 높게, 예, 좀 올라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 경기 흐름이 좀 좋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어, 미국 주식 쪽에서는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이 예, 상승 폭을 좀 키우는 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예, 미국 주식 쪽에서는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시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